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오늘 문법에서요. 우리 분사구문 과제했었던 부분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풀이가 아이들 69쪽 어때? 다 안 잡혀있죠? B번에 1번. 응. B번에 1번. 하나 있다고? 69쪽 전체 안 잡혀져 있죠, 아이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67부터 그치, 앞에 하나씩 넘겨서 해보죠. 빠르게. 자, 1번서부터 아이들 선생님 답은 부를 건데요. Drinking, 그다음에 exhausted, not being, listening, taking. 이유를 알아봐야 되잖아, 얘들아. 괜찮았어요? 미스한 거 없어요? 능동과 수동의 관계죠? 2번. 어, 2번. Exhausted 뒤에 목적 없지. 그 앞에 뭐가 생략? Being 생략. Being exhausted. 이거 지친이란 뜻이죠. 그러면 경주 이후에 지쳤기 때문에 내가 누웠다 들판에. 됐죠? 또는 경기장이겠죠. 경주였으니까. 내가 경기장에 들어누웠다. 얘들아, 이거 drinking으로 잡은 거 이렇게 이렇게 분사 구문인 거죠. 뒤에 목적어 있다. 그러니까 능동. Not being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대요. 누가? 누가? 그가. 옳지. 주어가 똑같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가. 적절한 접속사 누굴 생략한 걸까? 여기에 접속사 지금 생략된 거잖아, 얘들아. 뭐가 빠진 거야? 앞뒤 문장을 읽어봐야 아는 거지. He couldn't watch that movie. 그가 볼 수 없었어요. 그 영화요. 그러면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겠죠. 이유의 as가 필요했던 거죠. 또는 because. 써주세요. 이유. 자, listening to the biology lecture 잡으시고요. Biology lecture 하면 생물학 수업이겠죠. 생물학 수업을 일단 listen to 하면 듣다요. 누가 들었다고요? 학생들이 들었으니까 생략된 거죠. 학생들이 tip notes 뭐 했다고요? 필기를 하다 라는 뜻이죠, 이거. 필기하다. 얘들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4번 부사들 어떻게 전하네? 안 되겠다. 이렇게 묶으셔가지고요. A 뽑아서 쓰세요. 3월 12일 숙제. 뭘로 전환한다? 부사절로 전환해오세요. 노트해. 여긴 좁으니까. 당연히 앞뒤 해석을 예쁘게 해봐야지 도움이 되겠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B 같이 보아요. 자, 분사 구문 돌리래요. 얘들아, 딱 보고 목적어 있지? 능동. 그러니까 saving. 근데 그냥 사실 saving 하면 안 돼. 잊지 말고 시제를 꼭 확인하셨어야만 해요. 양쪽을 잡아놓고 시제가 어떻다고? 같아. 같으니까 단순 분사 구문 이해됐죠? 더 해보죠. 얘들아, the actor. He, 주어 똑같으니까 빠졌겠지. 근데 우린 이거 표시하자고. Turned around, smiled. Turn around 하면 뒤로 돌았다 라는 뜻이에요. 몸을 휙 돌렸어. 그러면서 펜 보고 미소를 지은 거야. 했지? Turning around 했죠? 시제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 만약에 너가 패션 잡지 사면 너가 립스틱 받을 거야? 공짜로 라고 써있죠. 얘들아, 이거 어때? 시제 똑같아요? 어, 근데 이걸 보고 어, 시제가 다르니까 앞서네 이러면서 having book 쓰면 틀린다는 거야. if. 어, 이거 if절이니까 뭘 대신한 거지? will by 라고 하는 걸 현재 시제가 대신해서 써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시제가 똑같은 거라서 우리 여기다 뭐라고 쓴다? buying 쓰시면 되는 거였죠? 이거 꼭 써놔야 돼. will by 라고 써놔야 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4번 어때요? 시제 볼게요. Was traveling, learned. 양쪽 시제 똑같네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 was를 돌려서 동원의 ing, 그 다음에 traveling 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죠. 이거 지금 과거 진행이었어요. 우리 진행 시제에서는 비동사는 뺀다였었죠. 됐어? 그럼 얘를 대문자로 키워서 traveling in Europe 해야만 합니다. 됐죠? 자, 11번도 같이 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부사절로 돌려라. 라고 나와있죠.
when you arrive. Number two, because I don't trust. Number three, because she felt. Number four, if you want. 다 됐어요. 도움 필요한 거 있어요? 네, 1번 같이 하죠. When you arrive at the port. 이렇게 잡아주시고.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해줘. 라는 뜻이죠. Give a call이 전화하다예요. 전화하다. 근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인 거죠. 우리 명령문은 누가 생각됐어요? 앞에 you가 생략된 거고. 항상 현재 시제여야만 하는 건 알죠?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쓰실 때에도 당연히 현재 시제를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마할 때 when이 어울린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while 같은 거 쓰면 while you are arriving, 그럼 공항에 도착하는 동안에 전화해달라고? 이거 어색하죠. 오마할 때 라고 점으로 찍히는 게 좀 더 예쁘죠. 됐죠? 혹시 뭐라고 썼을까? if 썼나 혹시? 아니야. 오케이. 2번, not trusting. 이렇게 잡아주시고, don't care 잡으면 되겠죠. don't care 시제가 현재다 라고 써놓을게요. what it says 꺽쇠 잡아놓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가 말했던 것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긴 하죠. 어쨌든, 자, 그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써. 누가 신경 안 쓴다고요? 나 신경 안 써.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접주동 써야 되는데, 접속사 누가 예뻐, 얘들아? 제임스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적절한 접속사 누구 쓰면 된다? It. 그치? I. 쓴 다음에 자, trust가 무슨 동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동사죠. 조동사 아니고 비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죠. 그럼 여기다가 믿지 않아라고 하는 부정의 현재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된다? Trust. 그치? Don't trust. 됐어요? 이해됐죠? 다음에 3번 feeling tired, exhausted. 어때요? 쉬 그대로 살리면 되겠고 피곤하고 지쳤어요? 집에 일찍 왔어요. 이유 맞죠? as 그 다음에 쉬 쓴 다음에 여기다 동사 쓸 자리 맞죠, 얘들아? 동사 여기 feeling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단순이잖아.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뒤에 시제가 뭐다? 시제가 과거.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felt 해야지 예쁜 거지? felt tired and exhausted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anting 단순이죠. must try 현재 시제인 거죠. 이게 과거 시제였으면 얘들아 had to 라고 써 있는 거야. had to try 요게 과거일 때. 그럼 여기다가 현재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너가 원하면 if you want 되겠죠. 됐어요. 꿈이 실현되다요. come true 실현되다. 실현되는 것을 원하면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비교급 시작. 자, D번 불러드릴게요.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댄서들이랑 춤추면서, 보모하면서 라고 해석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와요.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2번. 1시간 동안 운동한 후에. 됐죠? 여기서 잠깐 기다린다면. 그럼 얘는 접속사 누굴 써야 되더라? 접속사 써보세요. 다 끝냈어요? 오케이. 제가 고생했어. 여기서 잠깐 기다린다면 그러니까 if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아예 한 번만 써볼까? 요거 선생님한테 써서 알려줄래요? if 그 다음에 주어 누구? 주어 누구? you 그 다음 동사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시제가 뭐다? 현재. 그럼 여기도 현재. 그러면 wait 됐죠? here for a few minutes 라고 쓰시면 되겠죠? for a few minutes 잡아서 한국말로 이거 뜻이 뭐다? 잠시 동안. 몇 분 동안이겠지만 잠시 동안 여기 기다리시면 매니저 만날 수 있어요. 이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수월하게 했어야만 하고 이제 뒤를 넘겨서 본 게임을 해보죠. 완료분사구문과 수동분사구문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렵긴 어려웠었어요. 아마도 같이 해봐요. 자, 1번 정답 filled, frankly speaking, 그 다음 bent, 그 다음 having heard, 그 다음에 the sun having set. 이것도 똑같습니다. 표시하셔서요. 숙제 무한당 부사절 전환한 거 노트에 쓰시는 거예요. 노트에 쪽수 A1, 2, 3, 4, 5,
이렇게 해서 예쁘게 쓰면 되겠지, 아이들. 해석은 기본이겠지. 해석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고. 풀이 필요한 거 있어요? 풀이 필요한 거 있어요? 없이요? 자, B1번 볼게요. 자, 바꿔 쓰래요. 돌리면 되죠, 그냥. 이프 빼고, 이거 빼려고 했는데 뺄 수 있나 없나, 얘들아? 주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남겨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The weather 썼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양쪽의 시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시제가 어때? 같은 거라고. 네? 조건이니까. 조건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 거잖아. 이 자리 원래 will be였죠. 똑같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being. fine.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거 열심히 해볼게요. 요거 같이 한 번만 봐요. 접속사 잡았고, 주어, 요렇게 해서 동사. 주어, 이렇게 해서 동사. 수업해내요. 자, 시제. 과거 시제 맞죠? 요거 현재 시제 맞죠? 어때요? 부사절의 시제가. 부사절의 시제가 누구보다 앞선다? 주절보다. 주절보다 앞설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완료 분사 구문을 쓴다 인 거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as 날리고 James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리는데 having 한 다음에 요거 PP로 돌리면 grown up 됐죠? 해서 꺽쇠 예쁘게 아래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Jonathan, he 똑같네요. 그 다음에 was, 그 다음에 couldn't 어때요? 똑같죠? 이것도 날릴까요? 똑같으니까 뺄 수 있겠죠? being 쓸게요. being scared and shocked 쓰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부사절 속에 있는 동사를 돌리는 거야. was를 being으로 돌렸는데 얘들아 이거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면 누가 남아요? S 키워서 쓰면 되죠. Scared and shocked 하고 콤마를 잊지 말고 찍어야만 해. 학교에서 이거 없으면 또 틀려.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도 해보도록 하죠. 분사 구문을 만들어 달래요. It 한 다음에 was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된다, 얘들아? 옳지, it being. 접속사 누굴까요? 이걸 해석해 내려면 접속사의 뜻을 알아야 해석을 예쁘게 하겠죠. 문장 두 개니까. 그치. 이유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은 바로 비인칭 주어라는 녀석이죠.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가게가 문 닫았더라. 맞죠? 이유라고 쓰시면 돼요. 난 generally. 옳지. Generally speaking, 이번에 외워서 테스트 봤으라는 부분. 뜻이 뭐였더라? 말하자면. 오케이. 어떻게 말하자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렇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영화 좋아해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With라고 써있죠. 아이들 요거 뜻 좀 써보죠. With a happy ending. 그럼 happy ending을 꾸며주는 거야. 이거 마치 형용사처럼 간주하는 거야. 고모를 가진. 해피엔딩을 가진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지.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걸로 해석하셔야만 해요. 됐어요. 자, 그녀가 나한테 달려왔어요. Her hair, 콤마 있어요. 접속사 없죠. 문장을 엮어야 돼. 즉, 분사 구문으로 처리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기 얘들아 막 여기다 flies 막 이렇게 썼으면 동사 두 개니까 어법이 틀린 거야. 접속사 없으니까. 그래서 콤마 찍고 분사 구문을 뺐다라는 거고 she는 사람 주어 1 그녀의 머리카락은 사물 주어 주어 2 됐어요. 주어가 달라서 남아있었던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면 얘기했겠죠. 뭐라고 쓰시면 돼요? lying 여기에다가 혹시나요 having flight는 어때요 얘들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달려야 되잖아. 동시에 달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 앞선 시점이면 내 머리카락은 먼저 갔어.
그리고 난 나중에 막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야. 가발 꺾어진 상황이야 그거. 알았지? 알아보자. It was a nice green day. 엄청 좋은 봄의 날이었어요. With 어떤 채로? With 분사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목적어 잡으시고요. 목적어가 분사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라트 시합이더라. 그러면 태양이 밝게 비춘 채로 비춘 채로 shining 자동사니까요. 능동밖에 안 되죠. 자, 캘리가 조깅이에요. 매일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그녀의 강아지가 그녀를 따라오는 채로 뭐뭐한 채로 똑같은 구조인 거야. 4번, 5번이 with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with 분사구문 공식 떠올라야 돼. with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분사. 오케이?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뭐라고 쓴다? following. 오케이. 자, 그의 말투로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his accent. 뭐뭐로 판단하건대 요거는 외워주세요 했던 그 부분이에요. judging from. 난 부유한 부모한테 태어나서 안락한 삶을 산대요. Having been born to wealthy parents 였겠죠. Having been born to wealthy parents. 선생님 원하는 게 뭘까? 전환해봐요 아이들. 부사 절로요. 2번. 본인들 연필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맞는지 채점을 하는 거야. 그치? 3번은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2번은 얘들아 뭐뭐했기 때문에죠? 그가 태어났는데 얘들아 과거시에 태어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안락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겠죠. 됐어? 시점이 틀어진 게 보이셔야 돼요. 시점 틀어졌다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예 틀어짐을 having been으로 표시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자, 3번 뭐라고 썼어요, 아이들? 알지? 누구? 주워, 주워. She. 알지, she. 이제 동사가 문제죠. 뭐라고 썼을까? Entered. 옳지, entered. 과거 시제, 인걸 표시한 것 뿐이죠. 왜? 뒤에가 현재거든. 현재랑 과거랑 다르다 표시한 거죠? 얘들아 enter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어때? 문법상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enter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다시 자동사면 이게 맞는 거지. listen to the music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 enter to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어디어디에 들어가다니까 마치 to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문법에서 이 아이는 전형적인 타동사예요. 뭔 소리? 전치사 쓰면 큰일 나는 아이. 바로 목적어를 써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외워주셔야 돼요. enter 타동사. enter 타동사. 바로 목적어 쓴다. to 쓰면 큰일 난다. 학교에서 내기 너무 좋죠. 그녀가 고등학교에 a year early. 1년 일찍 갔어. 그랬기 때문에 이유겠죠. 자,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타동사니까 왜 자동사는 들어가냐? 그럼 봐봐 우리 음악을 듣다 listen
음악 듣다? 응? 학교 가다. Go to school 쓴 적 있어요?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 얘네가 몰아서? 자동사 와서. 자동사는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해. 그래서 얘네가 자전거? 이렇게 외워보면 돼. 자동사는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자전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타동사는 그렇지 않아. 타전거? 없지. 됐어요. 혹시 4번 좀 틀리지 않았어, 얘들아? 뒤에 4번? 이거 왠지 애들 틀렸을 것 같아. 잘, 우리 재민이 어땠어? 괜찮았어?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순서별로 하라고 하니까 왠지 선택지 이렇게 줬잖아. Arrived, having, all the guest. 오, 그러면 having arrived 이렇게 쓴다고 애들이. 왜냐면 우리 having pp를 배웠거든. 근데 having pp부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주어가 어때? 은는이 가가 주어잖아 한국말에서. 여기는 손님, 여기는 주인. 주어가 다르단 말이야. 다른 주어면 주어를 표시합니다 라고 배웠죠. 주어 생략이 불가능하죠. S1과 S2가 다르면 못 지우고 남겨둔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 S1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S2 라고 쓰셔야 되겠죠. 주어가 다르면 재미도 같이 써요. 생략 불가능 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Having arrived. 왜 having pp를 썼냐면 음식을 내놓기 전에 도착했으니까요. 시점을 표현하고 싶었을 때 쓰는 거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뒤에 빠르게 볼게요. 다 불러드릴게요. The boy hiding. The basket filled. Frankly speaking. Having eaten. 이거 as 또는 because I ate 써도 돼요. 왜냐면 분사구문 쓰라는 단서가 없잖아. 그냥 이용만 하라고 있으니까. 활용해서 쓴 거니까 because I ate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배탈 난 거죠.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having eaten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을 돌리면 내가 ate 했다, 먹었다, 과거 시제. 여기는 복통이 있다, 현재 시제인 거야. 시점이 다르다고요. 오케이. 자, B도 보죠. 어색한 걸 예쁘게 골라달래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왜 여기 있어? 땡겨주시면 되겠죠? 땡. 뭐가 이상하니? 어우, 수험, 무서운 얘기야. 이거 아이들이 익사한 거야, 그러면. 자, 말도 안 되는데 수영 당한 거야, 막. 강압적으로. 너무 무서운 말이죠. 스위밍. 그냥, with her arms crossing. 이걸 ing로 쓰잖니? 그럼 현재 분사는 진해, 능동을 강조할 때 쓴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럼 팔을 계속 막 꽈배기처럼 계속 베베 막 몸을 꼬고 있는 거야. She looked at me. 그녀가 나를 봤어요. 그녀가 뭐 하는 채로? 왜 이러지? 야, 이러지 마. 오케이. 자, 그녀가 What? 자, 그녀가 나를 봤어요. 뭐 한 채로? 그녀가 팔을 막 베베베베베 막 꼬면서 그것도 하면서야. 위드는 뭐 하면서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아닌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팔짱을 낀 채로 팔이 꼬여진 채로 크로스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아, 뭐가 이상할까? 비 이게 이상해야 돼. 왜냐면 갑자기 문장 쓰는데 여기는 과거시제 써놓고 여기는 동사 원형 썼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being 쓰시면 되겠죠? 어린이날이라서 놀이공원 꽉 찼어요. 됐죠? 자, I don't feel depressing. 이게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보자마자 유형이 뭐다? 감정분사라고 유형 써놓으셔야 되는 거 맞죠? 우리 감정분사는 막 능동이야 수동이야 막 이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푼다고? 화살표를 꽂는 거야. 내가 느끼지 않아 우울하게 이거죠. 화살표를 꽂아요. 어디로? 잘 꽂아야 돼.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 나 아이한테 갔지. 옳지. 화살표의 끝이 사람에 꽂혔죠. 사람은 피라는 거니까 피피 해서 이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울한. 오케이. Anymore. 더 이상 학교에 대해서 나 우울하지 않아.
넣어서 시험 보자 라는 그거였어요. 독립 군사 구문이었고요. 자, 마라톤 완주한 후에 우리 모두 쓰러졌어. Having finished the marathon. 마라톤을 이제 얘들아. 혹시나 아까 그 유형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라톤 완주했어요? 우리.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느낌 꽂혀서 아, 아까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지? 하면서 더 마라톤 having finished 하면 또 망한다고. 이래? 주어가 이번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거야. we가 같아서 생략됐다고. 그러니까 having부터 예쁘게 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Seed the marathon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녀가 텔레비전에서 뭐뭐 한 채로 이게 뭐라고요? with 분사구문 했지? 공식이 뭐라고요? with 쓰고 명사 the radio 나머지 turned on 쓰시면 되겠죠? 라디오 입장에서 애들아 이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turning on 썼어. 그러면 틀리다고. 그 라디오가 스스로 켜진 거야. 귀신인 거지. 갑자기 막 지지직 소리 나다가 막 주파수 막 이러다가 갑자기 완전 무서운 거지. turned on 해야지만 키어짐을 당한 채로 이렇게 된 거지.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알려주세요. Keep me informed 라고 쓰셨죠. Keep me informed. 이렇게 내가 오시하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 알려짐을 받는 거겠죠. Keep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의 5형식짜리 되고요. 명령문이죠. 뭐에 대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원래 뒤에 명사 쓰는 거예요. 또는 동명사 쓰는 거예요. 또는 마지막으로 명사절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What's going on? 명사절이 잡혔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I love the paintings. 내가 그림 좋아해. 어떤 그림 좋아하냐면 이런 그림이야. 눈에 마그리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좋아해요. Your own. 맞아요. 그의 그림은요 어때요? 얘들아 interest 보자마자 어떤 느낌? 감정문사구나. 여기다가 써보는 거야. 아, 감정문사 문제? 그럼 어떻게 하자고? 화살표를 꽂아가시면 되겠죠. 뿅! His paintings. 그림에 꽂혔네요. 맞아요. 그러면 사물이니까 interesting. ing로 잡으면 되겠죠. 자, the picture i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It's one of, 뭐뭐들 중에 하나? 그의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Golconda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래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Titled. Titled Golconda. 들어본 적 있어? 난 몰라. 본 적 있니? 좀 예쁜 것 같아. 그림은 알아요. 이 그림이 우리 학원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학생들 같지 않니? 자아를 이룬 정체성을 막 이 느낌이야. 어쨌든 Titled. 자, the gentleman. 이게 이런 뜻이야. 신사들이 어때요? Falling from the sky.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사들이 like raindrops. 동사 아니야. 뭐와 같은? 빗방울과 같은 이렇게 떨어지는 신사들이 look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Surreal. Sur가 초월할 때 초자야 이게. 그럼 현실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야, sir.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요, 대신 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흥미로운, 기분 좋은, interesting look 안 가지고 있대. But 하지만요,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ordinary는 뜻이 평범한 외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외모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모습을 doesn't have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however 다들 무표정이죠. 하지만 the repetition 그 남자들 사람들의 이거 반복이란 뜻이야. 무한 반복이죠. 이거 장난 아니지? 그 반복이 만들어요. 그림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됐죠? 자, 아래 분사구문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있네요. 접속사는 빼다.
있는 빼고. 그러면 남은 거? Playing soccer. 됐죠? 3번. 빼고. 주어? 똑같아. 빼고. 빼고. 그러면? So hungry. 빙 안 죽여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After 빼고. I 빼고. Had dinner. 뭘로 바꿔요? Having. 옳지. Having dinner. 시제가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 다음. 요거. While 빼고. We 빼고. We're watching. 빼고. 그치. 그러면 남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진행 시제에서 빙은 빼셔야 합니다. 쌤. 어이. 어떡해요? 자, 넘겼죠? 9시. 아니, 아니야. 프리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안 돼. 자, 미스란 거. 아이들. 2, 3, 7이요. 어? 어, 2, 3, 7. 또 다른 질문? 아, 2번은 알긴 알겠는데. 괜찮아. 우리는? 저도 2, 3, 7. 오, 희한하네. 통했어. 자, 2번 같이 봐요. My apartment is messy. 엉망이네. 어땠어, 얘들아? 엉망이야, 지금 집이.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I'll have. 내가. 시킬 거야, 이거지. 이걸 봤을 때, 가지다?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만약에 cleaning day라는 말이 있으면 맞지. I'll have cleaning day. 하면 청소하는 날을 가질 거야. 이건 되지만, 여기서 have는 당연히 오형식의 시키다로 봤죠. it까지 됐지, 이제. 목적 썼지. it이 가르치는 말은 apartment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시킬 거야? 청소되도록 시킬 겁니다. 이 말 쓰고 싶지. 어떻게 써야 돼? 나 여기다가, 어? 선생님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여기다가 clean 하는 순간 틀리죠. 왜 그럴까? 방, 방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갑자기 방이 일어나서 막 청소를 하는 거지. 막 빗자루 들고 혼자 막 닦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뭐라고 써야 돼? keep이. 수동의 관계죠? 그러면 cleaned. ing로 저도 혼자서. 그렇지, 그렇지. 막 진행이야. 그건 더 무섭지. 빗자루 들고 막 춤추면서 하는 거야, 얘가 막. 어, 맞아요.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봐요. keep. 아, 유지하세요. 아까 봤던 거다. 유지하세요. 오형식. 모든 창문을 오시하게.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는 중이에요. 비 오면 애들 창문을 열까? 닫아야죠. 창문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닫힌 거. 옳지, 옳지. 닫힌 당한 거. 피피. 오케이. 수동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clean, closed 쓰시면 되겠죠. 혹시 be closed 쓴 사람 없죠? 어, 갑자기 이거 쓴 사람들은 아마 그거야. 분사구문에 삐 꽂혀 있는 거야, 아직도. 분사구문 아니야, 이거. 콤마가 없잖아. 됐지? 자, 4번. 아, 4번 됐죠? 7번 가요. 7번. 어법상 트레이닝을 몰라봐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얘들아, 지금 3번 이 문제와 이렇게 같이 나볼게요. 3번에 keep all the windows closed라고 하는 이 문제랑 7번에 이 문제랑 똑같지 않니? 7번에 4번 해주시면. 어, 그러자 그러자. found. 알게 됐어요? 문이 어떻게 된 것을? 어, 안쪽으로부터 잠긴 거. 어쨌든 문 입장에서 잠긴 거지. 이게 뭐 안쪽에서 잠기든 어디서 잠기든 상관없어.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lock. 로 가야 되겠죠. 같은 문제야. 이렇게 엮어서 똑같아 하면 되겠죠. 4번이요. It's time to have your hair cut. 요거 PP야. 컷. 알고 계시죠? 3단 변화. 어떤 구조예요? have. 시키다. 오형식. 사역. 요거 목적어. 너의 머리카락이 잘림 받도록 할 시간이다. 됐어요. 둘의 관계가 머리카락 입장에서 잘려 지는 거죠. 미용사에 의해서. 이해됐죠? 카카카. 수동. 그다음 몇 번 볼까요? 13, 16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7. 몇 번? 12. 12. 자, 12부터 같이 보세요. Potato chips. 맛있겠다. 자. 명사는 목적어. 목적어가 이때다. 어떤 느낌이 들어? 이 빈칸에 능동 써야 돼요? 수동 써야 돼요? 능동. 동사 원형 되나? 봐봐, 얘들아. 여기 동사가 있잖아. 여기다가 동사가 있잖아.
동사 1 쓸 거면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근데 칸은 한 칸이야. 그래서 일단 안 돼. 맞아. 능동 써야 된대. 왜? 이건 수동이죠. 안 돼. 이거 동사지.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낫네요. 자, 내가 축구 경기를 봤어요. 얘들아, 축구 경기 볼 때 그래, 감자칩 먹어줘야지. 꿀팁이잖아. 알았지? 감자칩을 냠냠냠냠 먹으면서 경기 봐야지. 그치? 뭐뭐? 하면서여야만 하겠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얘랑의 차이점을 내가 지금 말해준 거야. 얘는 한시제 앞설 때라며. 그리고 너무 슬퍼, 얘들아. 포테치칩을 먼저 까서 막 먹어.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경기를 봐. 싸우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안 돼, 안 돼. 응. 했죠? 근데 인스로 하면 명령문으로 하면 안 돼. 포테이트칩 먹어라. 오! 만약에, 아니, 가능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슬 썼어, 내가. 이 포테이트칩. 그러니까 포테이트칩 먹어라. 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동사가 두 개면 여권으로 접속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지. 우리 지금 얘도 이 속에 접속사가 보이는 거잖아. while이라고. 우리 영어하는 사람들도 낸 이게 보여야 돼. 이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매직처럼 접속사가 숨어있군. 이게 보이는 거잖아, 우리 눈엔. 맞지? 우리 눈엔 정확하게 while I was 세 단어나 생략됐네 라고 해리포터처럼 우리 눈에 저게 보여야 되는 거야. 매직아이. 됐죠? 자, 좋은 질문이고요. 자, 13번 같이 가요. 집에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라고 했네요. 사실은 쉽게 보면 이거잖아요. because 누가 남겨진 거야? 그 다음에 남겨지다를 얘들아 능동수도? 남겨짐을 당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I? 원래 뭐라고 써야 되지? 남겼다? 남겨졌다. 수동이야 했잖아. 그러면? 뭐지? 옳지 옳지. I was left. 내가 남겨졌어. 이 얘기지.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부사절 이렇게 들으면 home alone 까지 쓰시면 되겠죠. 내가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절. 근데 우리 지금 원하는 건 한 칸이니까 분사 구문 원하셨겠죠? 출제자 의도가 날릴게요. 똑같으니까 날릴게요. 그리고 원래는 being left인 거죠? 생략 가능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16번 볼게요. 자, 돌리래요. 연습해보죠, 쌤이란. 이젠 할 수 있어. 동사를 일단 먼저 표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더라. 시제가 어떤지를 보는 거야. 어때? 옳지, 옳지. 똑같아. 그럼 여기서 적어도 지울 게 생겼죠. 누구? 혜빈. 옳지. 이건 안 돼. 이건 시제 다를 때 쓰는 거니까. 테드랑 희랑 같을 틀려? 같아요. 옳지. 그럼 얘도 지워지겠지. 뺐어요, 뺐어요. 원하니까 뺐고. 요걸 봤을 때 뭘로 돌린다? 워즈가 뭘로 바뀌지, 얘들아? 시제가 똑같으니까 빙으로 바뀌었지. 빙 하고 누가 남아? 그대로. 아스트 쭉 쓰는 거죠. 정답이 빙이 생략이 가능하니까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빙 아스트 그대로. 잘했어요. 자, 넘겼어. 구경하죠. 몇 번? 몇 번일까요? 선생님, 풀이 필요한가? 16번. 그래? 저는 없어요. 요. 저는 그, 이거 26번, 이거 뭐가 틀린 건지. 그래, 보고. 선생님이랑 근데 몇 개만 찍을 거예요. 17번 봐야 돼. 자, 봐봐, 얘들아. 데이 지웠죠? 과거 시제 이렇게 해서 얘들아 뭐라고 써야 돼? 과거 진행인 거야. 그리고 단순 과거인 거예요. 그래도 과거이니까 똑같다라고 하고요. 지웠고 얘를 뭘로? being으로 돌리는데 진행 시제에서는 being을 뭐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얘도 빠졌어. 누구만 남아? extinguishing부터 쭉 그대로 쓰면 된다. 대신 대문자로. 됐죠? 20번도 보고 싶어요. 어색한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아이들 이거 정답이
1번이 들어왔거든요. 왜 그래요? 왜 틀렸어요? She gave us, 그녀가 줬어요. 우리한테 차가운 look. 뭔 소리게? A cold look. 이거 뭐지? 냉담한 표정인 거야. 냉담한 표정을 우리한테 지었다, 표정을 짓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with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이 나야 돼. with의 정체가 뭐라고? with? with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종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with 분사구문. 그러면 공식이 뭐라고? with 더하기? 옳지, 명사 더하기? 분사. 근데 분사는 현재 분사할지 과거 분사할지는 골라야 되는 거고 판단이 필요하죠. 봐봐, 그녀의 입술을 closing. 그러면 다문은 중인 채로. 혹은 그녀의 입을, 입술을 꾹 닫은 채로. 둘 중에 꾹 닫은 채로가 냉담한 표정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거 돌려주는 거야. closing. I closed. 이거 closing이면 완전 slow motion인 거야. 주토피아에 나오는 뭐지? 귀여운 자라이였나? 나무들. 나무들부터럼 천천히 막 이렇게 닫으면서 냉담한 표정, 더 무서운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같이 봐요. 21번 볼게요. 봤더니 알맞은 걸 찾아라. 다른 게 왜 틀린 줄 알아야 된다 했죠. 1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틀렸어? 일단 공통점은 다 분사구문이었잖아. 분사구문은 또 누굴 활용한 거예요? 동사 가지고 활용한 거죠. 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들고 그 분사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왔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동사의 종류, 타동사, 자동사, 이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이라면서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면서? 맞지?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만 된다면 이게 떠올라야 돼. replace는 뭐뭐를 교체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죠? 표시하세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돌린다. 그 다음에 consider that. 이것도 표시해 보시면 consider부터 문장 끝에까지 잡았잖아요. 이건 동사 원형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고쳐줄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야. considering이야? considered야? 목적어 있나 없나 봐야 된다니까.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목적어는 뭐라고? 명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명자 시리즈 전부 다야. 이게 목적어라고 얘들아. 다시 명사절 꺽쇠가 완벽한 아이. 해석은 뭐뭐라는 것, 무조건. 동명사도잖아.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하죠. 해볼까? 그가 보모이다, 여전히, 젊다라는 것. 어때요? 성분 완벽하죠, 이 형식에다가 것으로 해석도 예쁘고 명사절이야. 즉, 얘가 뭐다? 목적어 역할한 거지. 파란색이 목적어야. 그러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얘 뭘로 고친다? Considering. 됐어요? 그가 젊다는 것을, 을 잡히죠. 것을 고려하면 그가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했죠? 자, 3번도 해볼게요. Try to repeat. Try to 부정사는 뭘지 뜻이? 노력하다였어, 얘들아. To 하는 걸 노력해라 라는 뜻이야. 문장 반복하는 걸 노력하래요. With. 아이고, 중간고 안 돼. With. 뭐뭐 한 채로죠. 너의 책을 뭐 한 채로? 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닫혀야지. Closed. 책을 닫은 채로. 문장 연습해봐 라고 한 거겠죠. 다음은 catching by the teacher. 어때요? 이거 틀린 거 보였어, 아이들아? 이렇게 잡아볼게요. by the teacher 빠졌죠? catch, 자타? 자타? 뭐뭐를 붙잡다죠? 옳지. 타동사인데 목적어 어디 갔어? 왜 없지? 하면서 얘를 뭘로 고친다? 수동. 그러면 caught. when 있어도 되는 거 맞죠? 필자가 원하면 남겨두는 거야. when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니야, 얘들아. when caught,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걸렸을 때네, 지금.
그가 부정했어요. 부정했대. 뭐뭐를? Cheating on the test. 시험에서 컨닝한 것을 부정했대요. 됐죠? 5번. The last bus having left. 마지막 버스가 떠났어요. 그녀가 had to walk home. 집에 걸어가야만 했었던 거죠. 말 밖에 들어왔죠? 21번 5번 맞죠? 21번 별 붙여놓고 써놓죠 숙제. 노트 바꿔요. 오케이 노트. 노트의 구성대로 전환해 주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다 한 것 같고요. 자 26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세요. 알맞은 문장 개수 두 개라고 알려드렸는데 같이 해보자 아래서부터요. 얘들아 이 뭐가 틀려? 딱 나와야지 보자마자. 뭐가 틀려? Not having. 옳지. 부정 이거 아니니까 돌리시면 되죠. Not having enough time. D. 뭐가 틀려요?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되더라? 감정 분사라고 쓰셔야 되겠죠.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 화살표를 어디다 꽂을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어디로 가요? 옳지 뿅. 왜냐면 주격 보호니까 주어한테 간 거야. 뭘로 고친다고요? 아니. 옳지 사람이 느낀 거 뭐라고? PP 잘했어요. 자 C는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Mr. Jenkins가 open the store 가게를 열었어요. 삼형식 예쁘게 딱 들어왔지 얘들아. 뒤에 거 보세요. Sold? 어? Sold? PP인데 그 piece and cake? 이거잖아 쿠키랑 케이크를 파는 상점을 열었다 이거지.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두 개나. 뭘로 바꾼다? selling. 여기다 쓸게요. 현재 분사구에 뭐다? 호치 수식이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언제 쓰는 거야? 현재 분사구 능동이고 뭐가 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쓰는 거 맞죠? 자 B 보자. loving animals 동물 사랑해요. Like wants to be a zookeeper.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인 거 맞죠? 확실히 잡으세요. 이유니까 여기다가 as 하나 써놓을게요. 이유. 자, having exercised too much. 너무 많이 운동을 했대요. 누가요? 누가? 내가. 그치? Felt tired. 느꼈어요. 과거 시제. 피곤하게 느꼈대요. 운동 많이 했어. 1번. 그래서 피곤함을 느꼈어. 2번. 사건의 순서.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예쁜 거예요. 완료. 완료 분사구는 잘 쓴 거예요. 혹시 다른 번호 괜찮아요? 확실해요? 본인 틀린 거 오답 써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써오도록 할 거예요. 자, 얘들아 정리 좀 해볼게요. 과제 부분을 여기다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야. 얘들아, 그 표시한 것 좀 알려주셔보세요. 우리 지금 문법책에서 뭐뭐 오답해야 된다고? 오답해야 되는 게 몇 쪽일까나? 몇 쪽일까나? 67? 75까지요. 67부터 75쪽에 있는 거 동영상을 먼저 본 후 동영상 본 뒤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쓰시는데 오답 노트는 아시죠? 주어 동사 구조 분석과 해석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 분석이라 해석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추가로 과제를 준 게 있어서 그래요. 67번 A랑 옳지 69 67쪽에 A 69쪽 A번 69쪽에 A번 테스트 21번 그 다음에 시험에서 21번 이렇게 세 개를 뭐 해온다? 부사절로 옳지 전환하는 걸 노트에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해석서 조잉 해주시면 되고 맞아 문법책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어 과제가 있어요. 단어 아이들 오늘 우리 같이 시험 봤었던 것은? 24요. 그럼 25를 외워주면 되겠다 그치? 25 암기하시고 클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과제? 끝! 선생님 저 오답 쓰느라 죽었어요. 저 오답만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네 알았어. 그러면 문법 혹시 조그마한 워크북 안 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주중에 잊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잊었어?
일단 분사구문 안 된 거 하시면 되겠고 두 중에 쓰기 책 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알죠? 분사구문 쓰기 책 하러 나와야 돼. 응, 요일을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올까요? 저 이번 주는 안 돼. 저 주말에 아 진짜 근데 진짜 간만에 친구들이 있는 것만 일단 멈춰.